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의 시간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성남시장이자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자죠. 차기 대선 주자인데 지금 이슈화된 것이 뭐냐면 형수와의 대화에서 쌍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쌍욕이 보통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원본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함께? 저요? 여보세요? 네. 형님 좀 바꿔주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 했어? 네? 아니, 이런 거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뭐라고요? 남편이 이 어머니 네가 나온 고문 칼로 수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 당신 옆에서 등교대가 얼굴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시방전아.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 아, 시방전아. 아니, 세 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방전아.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년아, 내가 얘기 말하니까. 예?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던 게 뭔지 얘기해봐.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개해봐.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자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야 이 씨발아,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어?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어? 아이고,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응? 어? 어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했던 녹음을 또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형님 좀 바꿔주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 했어? 네? 아니, 이런 거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 당신 옆에서 등교대가 얼굴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당신 맞아, 시발년아.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
야, 시방대나.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방대나.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대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던 게 뭔지 얘기해봐.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아니,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개해봐.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도대체 뭐? 아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전 것은 원본이라고 뭐 이것도 녹음이 계속됐는데 아유 저는 듣기가 정말 거북합니다. 그 전에도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려줘서 들었는데 자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선이 있죠?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품위를 지켜요. 기본적인 선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 있는 분들 그 선보다 더 아래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말에서는 뭘 나타내요?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문화적 수준, 지적 지평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이나 도지사나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큰 리더인데 큰 리더가 이렇게 형수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말 이 수준에서 더 밑바닥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볼 건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욕한 걸 해명하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선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부선 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녹음된 파일, 이 녹화 파일보다 더한 욕도 들어봤다. 그렇다고 하면은 김부선 씨가 자기 권력 있는 사람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힘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도 나는 격업보다 더한 욕을 들었다 라고 하는 데는 저는 그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차기 대선주자 1, 2 지금 이재명 도지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부인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뭡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병역을 필해야 된다. 왜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그런 의무입니다.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연이 있죠. 이재명 도지사는 6급 장애자로 분류돼서 군대를 못 갔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부동시라고 해요. 눈이 안 맞다. 그런데
군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의무는 못하겠다. 아무튼 신체든 정신적인 문제든 부족하다. 뭔가 장애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무슨 자리입니까? 군 통수권자죠? 그러면은 군 통수권자 되는 것이 군대를 피라는 거, 병장 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병장 되는 것,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보다 더 쉽다. 검찰총장이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다고 하면은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렇게 검증 단계에 있었던 군필 병장 출신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병장 출신이냐? 자 봐요. 그 후에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직업군인이죠. 그리고 병장 밑에는 뭡니까? 의가사 제대나 아니면 대체 복무나 방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병역을 필한 것은 병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큰 리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선 주자 1, 2위가 둘 다 병역을 미필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 지금 녹화 파일을 들어보셨죠? 어떤 기준선에서 한참 아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선 주자로 1, 2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정상이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혼란스럽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나요?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리더들이 그렇게 끌어들였나요? 아니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자, 저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